평화로운 산속. 이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대한 이 구조물은 스마트 고속도로입니다. 지하로 들어온 도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의 도로는 보행자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지상의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콤팩트 시티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지하의 도로는 횡단보도가 사라져 지속적인 고속주행이 가능해지며 도심 속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스마트 고속도로는 지속가능한 고속도로입니다. 차량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 그리고 차량의 하중은 앞전 발판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생산된 전기는 다시 충전차선과 도로 위 스마트 팜을 가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생산된 채소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시로 유통됩니다. 스마트 고속도로는 교통사고와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협소한 터널 속 장시간 운전은 운전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사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고속도로는 벽면에 LED 패널로 지상의 풍경을 보여주어 운전자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UAM 휴게소는 교통 수요를 지상에서 공중으로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의 다음 구간에는 UAM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이 가능한 차량은 UAM 휴게소에 착륙하여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AM 휴게소는 한 곳에 몰린 교통 수요를 도로 전반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비행 가능한 차량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UAM 휴게소에는 일반 차량을 수송하는 대형 UAM도 착륙할 수 있기에 모든 이동수단은 유동적으로 고속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중간에도 헬리포트로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있어 비행 가능 차량은 언제든지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UAM 휴게소는 교통 수요를 지상에서 공중으로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UAM 휴게소 옆에는 스마트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에 위치한 물류 전송센터에서 보낸 물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송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스마트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밑에는 물류 전송 시스템이 있어 24시간 365일 물류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종점에 도착한 물류는 라스트마일까지 화물트럭이 운송합니다. 하지만 트럭이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지역은 스마트 물류센터로 전송되어 대형 UAM으로 운송됩니다. 스마트 물류센터는 또한 화물차들의 군집 주행을 이루기 위한 쉼터이며 그동안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물류센터는 군집 주행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전송 시스템으로 도로 위 화물차의 수를 줄여 사고율을 낮춥니다. 차량 컨트롤 타워는 차선 분배를 통해 운전자가 목적지까지 보다 빠르게 가게 해줍니다. 스마트 고속도로로 들어온 모든 차량은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아스팔트의 개별 패널을 통해 컨트롤 타워와 커넥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는 차량의 목적지를 파악한 후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차량과 차선을 분배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UAM 휴게소와 헬리포트로 차선 배정을 늘리고 차량 수송이 가능한 대형 UAM을 최대한으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게 차량 수송 UAM을 출동시킵니다. 이렇게 컨트롤 타워는 잦은 차선 변경을 줄이고 헬리포트와 UAM 휴게소로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 운전자를 목적지까지 보다 빠르게 가게 해줍니다. 스마트 고속도로는 교통사고 현장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스팔트의 개별 패널은 이를 감지하고 컨트롤 타워에 알립니다. 이후 차선은 바로 붉은색으로 바뀌어 해당 차선을 주행 중인 차량에게 경고합니다. 또한 동시에 응급 후속 열차가 출발하며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사고 현장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로 들어간 해당 부분은 다시 덮어집니다. 전기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진압을 위해 도로 밑에서 차량을 수조에 가두어 화재를 진압합니다. 이렇게 빠른 대처로 스마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체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스마트 고속도로의 기술은 운전자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1년 중 약 21일, 100년 중 2100일을 도로 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적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해줄 스마트 고속도로, 여러분을 더 쾌적한 미래로 안내합니다.